어서오세요. 버섯상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말씀하세요. 제 소원은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은 역시 들어주고 싶지 않은 소원이네요. 뭐든지 들어준다면서요? 네, 들어드릴 수는 있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건 물건처럼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직접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대단한 친구가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죠. 그건 그 친구의 마음이니까요. 그래도 그 친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라고요. 그쪽은 몰라요. 빨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빌려드릴게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끼우면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다만 반지는 한 명에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지의 효력이 나타난 후에는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현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버섯돌이 장사 수완 훌륭하고. 사장님 어디 계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많이 바쁘네. 그보다 새로운 물건을 가져왔네. 오, 물건도 새로우는군요. 당연하지.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네. 이 물건은 어떤 능력을 가졌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 지금은 몰라도 되네. 그런데 이 물건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드네요. 그럴지도 모르지. 자, 그럼 열심히 일해주게나. 나는 바빠서 이만. 아, 사장님. 아니, 아직 간판에 왜 벗겼는지도 못 물어봤는데. 악덕업주. 이것만 있으면 분명 지혜도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언제 오지? 뭐해? 아, 슬기야, 안녕? 근데 지혜는? 어제 말했잖아. 아, 지혜 아직 못 찾았대? 응. 아, 뭐야, 진짜 실종된 건가? 자, 여러분, 내일부터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오늘은 수업이 없으니 빨리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이 없다고요? 왜요? 요즘 실종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서 학교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세요. 알겠죠? 네. 어? 이게 뭐야? 아, 그걸 네가 끼면 어떡해? 그게 미안해. 아, 진짜 너 때문에 망했어. 어쩌지? 그래, 한 번만 더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줘야겠어. 그 같이 집에 갈래? 어? 아니, 너랑 나랑 반대 방향이잖아. 그게 나 갈 데가 있어서. 응? 오늘 선생님이 집에 바로 가라잖아. 어디 가려고? 그게 이모지.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서. 아, 그래? 알겠어. 같이 가자. 아, 좋아. 가자. 지혜는 어디로 갔을까? 진짜 실종된 걸까? 그러게. 나 다 왔다. 잘 가. 안녕.
아, 그거 나 너네 집에서 놀다 가면 안 돼? 뭐? 안 돼. 너 오늘 이모집 간다며. 너 오늘 왜 그래? 알았어. 안 가. 근데 어? 너 혹시 지혜 좋아해? 뭐?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렇지. 그래, 고마워. 나 갈게. 안녕. 안녕. 뭐야? 뭐가 고맙다는 거지? 쟤 왜 저래 오늘? 설마 날 좋아하는 거야? 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어. 어! 안 돼! 어! 벌써 반지를 사용한 건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내일은 꼭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보다 이 노트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거지? 왠지 애잔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분명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 효과를 없애는 방법도 있을 거야. 계속 슬기가 나를 좋아하게 놔둘 순 없어. 아, 그런데 만약에 반지를 돌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 그럼 지혜가 나타날 때까지 슬기를 그냥 저렇게 두자. 지혜한테 반지를 주고 나서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 그래. 난 역시 천재야. 아. 응? 여보세요? 현태야, 뭐해? 그냥 있지. 왜? 아니, 그냥 심심해서. 그치,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심심해. 아, 축구하고 싶다. 너 잘하잖아. 당연하지.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축구가 제일 좋아. 맞아. 너는 될 거야. 근데 슬기야, 너 혹시 나 좋아해? 어? 그게 미안해. 뭐가? 아니, 그게 다 내 실수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아, 그보다 너는 소원이 뭐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까?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있거든. 거기 가면 모든 소원을 들어준대. 정말? 응, 너도 원하는 소원이 있어? 어. 좋아, 그럼 이따가 공터에서 보자. 좋아. 응, 그럼 이따 봐. 어쩌겠어. 이렇게라도 보상해줘야지. 근데 만약에 슬기가 나랑 똑같은 소원 빌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싫어! 안 돼! 그래도 반지는 이미 내가 빌렸으니까 또 없을 거야. 절대 안 돌려줘야겠다. 싫어! 여기가 많은데 하지 않았나? 안 봤네. 네. 갈게요. 아니, 잠깐 나왔어요. 갈게요. 네. 이게 여기 있었나? 뭐지, 볼펜? 분명 내가 아는 느낌이야.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이 상점 너무 수상해.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어. 버섯돌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사장님,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알 거 없고 일을 잘하고 있어줘서 고맙구나. 사장님, 그보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무슨 진실 말이냐? 이곳에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고 부른다. 네? 욕심이요? 그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지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지. 그래서 그렇게 남의 것을 빌리고도 돌려주지 않는 거란다. 뭐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남의 것을 뺏거나 훔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지. 이 물건은 이 상점의 것이지 않나.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 것이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아, 그것도 맞네요. 그보다 사장님, 이 볼펜은 뭐죠? 왜 그러느냐?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는 물건 같아요. 너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냐?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왠지 이미 알던 물건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보다 곧 새 물건이 올 테니 자리를 마련해 주거라. 네.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아, 손님이다. 어서 오세요. 버섯 상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지? 없다. 없어. 빛나는 물건이 없어. 혹시 소원이 없는 건가? 그렇다면 이 상점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원하시는 소원이 없으신가요? 그게요... 여기가 소원을 들어주는 상점 맞나요? 맞습니다. 소원을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 잠시만요! 왜요? 오늘은 여기까지거든요.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